경장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가집과 운주법 두 곳에 문헌에 나와 있고요. 사가집 서거정 15세기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양화나루가 특별히 한적함을 믿을만해라. 천자의 사신들 백중지세의 풍류를 보겠네. 금색종의 채색붓은 시흥을 돋워주고 인생선회의 경장주는 시름을 깨뜨려주네. 초목은 멀리 송아지 노는 언덕에 연하였고 연기 물결은 길이 백구 물가로 보내오느나 서우의 이무임은 참으로 그려둘 만하니 끝내 고도의 묘한 솜씨를 빌려야겠네. 여기서 경장주에 대한 글이 있고요. 조립법은 없습니다. 운주법 저자 미상 1700년대고요. 서왕 오유옥 경장주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립법 미술은 여러 번 씻어 쪄낸 백미 한 마리와 여러 번 씻어 가루내어 쓰 죽을 순 찹쌀 한 마리를 한 대 섞어 항아리 넣는다. 덧술 1자 3회로 여러 번 씻어 쪄낸 백미 한 마리와 여러 번 씻어 가루로 낸 찹쌀 한 마리를 죽을 쓴다. 2. 누룩가루 두 대를 섞어 차가워지거든 밑술에서 그 칠흑간 익힌다. 덧술 2자 1. 찹쌀 세 대를 여러 번 씻어 익히죠. 청주에 지어놓고 익힌다. 빛과 맛은 이루 말하지 못할 만큼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